먼저 이게 비좁은 공간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로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지금 회의장을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또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또 노웅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 또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사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분들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100%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또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또다시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는 시네마현 주최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또 참석했습니다. 정말로 후한 무치합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데 이어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망동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에 참담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비판에 골몰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 외교라는 데 매몰된 사이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코리아 패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6월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영 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야 될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거수아비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전환해서 반드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지금 연일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시는 이유를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 듭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하는 온갖 전국 행사들이 저는 이 각종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하셔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비 일학이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 부족한 게 있고 혹시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 파업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소명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도 일부러 의료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대책기구를 출범합니다.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